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여영이의 출발 새 아침.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 35조 원이 오늘부터 풀린다는 얘기인데요. 원래 그전에는 뭐 3조를 더 얹어서 38조가 통과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조금 이 증감, 증액을 요청하다가 좀 이제 삭감을 또 여론을 고려해서 일정 부분 깎아서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은 35조 3천억 원 가운데 2천억 원이 깎였습니다. 35조 1천억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오늘부터 이제 어디에 쓸릴 건가요? 그렇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이 오늘부터 풀립니다. 뭐 35조 1천억 원. 뭐 한 해 세 기본 추경이 이뤄진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인데요. 정부는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목표입니다. 앞으로 3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4분의 3을 집행하겠다라는 건데요. 3차 추경이 국회를 7월 3일자로 통과했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10월 초까지 추경 예산의 4분의 3이 소진됩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이 최소화기한 고용 유지 부분 일자리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그린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도 포함이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매달 2회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통해서 추경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판 뉴딜이 앞으로 5년간 100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당초 계획보다 24조 원 이상 증액한 100조 원가량을 앞으로 5년간 투입하겠다라는 건데요. 한국판 뉴딜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우선 데이터, 인공지능 등 이 생태계를 키우는 방안, 또 비대면 의료와 교육을 육성하는 디지털 뉴딜 방안, 또 공공시설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그린 뉴딜입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서 14만 개 공공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한다라는 거고요. 또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의료도 확대합니다. 또 그린 뉴딜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등을 에너지 효율이 높게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담깁니다. 기획재정부는 데이터 산업과 비대면 의료를 확대하고 공공시설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이른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이번 달 중순에 구체적인 그림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금 한국판 뉴딜을 100조 원이 넘는 규모로 확대 추진한다. 그리고 기존에 발표된 것들 또 추가 보완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산업 시장이 매우 달라질 것으로 지금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와중에 정부가 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서 31만 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정부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서 1조 4천억 원을 지원을 합니다. 네. 공공 일자리 31만 개를 제공하겠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건 희망 일자리 사업이라고 지난 4월이었습니다. 제5차 비상경제 회의를 통해서 발표했던 55만 개 공공일자리 창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직장을 잃거나 취업이 힘든 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공공일자리 30만 개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근무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의 급여, 또 4대 보험료가 지급이 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대 월 18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이 공공일자리는 지자체별로 고용, 경제 여건에 따라서 생활방역 지원이나 공공업무 긴급지원,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회복지원, 또 농어촌 경제활동지원, 또 재예방과 문화, 예술 환경 개선 등 10개 유형이 되는데요. 이번 달부터 지자체로 희망 일자리 사업 공고 참여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위크넷에 또 그리고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다만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들 일자리 사업이 다소 이제 급조된 단순 업무의 일자리가 아니냐, 단기 공공알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라는 우려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31만 개는 좋은데 그게 얼마나 영속적이고 좋은 자리인지 또 달라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코로나19 감염증 극복을 위해서 시중에 이제 나라가 돈을 풀었는데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건 또 무슨 소식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중에 풀린 자금이 사상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의 4월 말 기준 광의 통화량 M2는 3,018조 6천억 원, 사상 처음으로 3천조를 넘어섰는데요. 이 광의 통화량이라는 거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인데요. 언제나 이 현금 가능한, 현금화 가능한 이 현금 통화를 비롯해서 요구불 예금,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시세 유동 자금, 협의의 통화, 여기에 천조 원 넘게 있고요. 여기에다가 좀 범위를 넓혀서 MMF, 머니마켓 펀드나 2년 미만의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등을 합친 이 금융상품에는 총 3천조가 넘는 돈이 있다라는 건데요. 지난 4월 한 달에만 34조 원이 늘었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된 이후 월간 최대 증가폭인데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에다가 주식, 부동산 투자 수요가 겹치면서 올해 은행권 대출은 70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연간 주식 거래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올 들어 지난 2일까지 국내 주식 누적 거래 대금은 2,293조, 반년 만에 지난해 전체 거래 대금을 뛰어넘었습니다. 투자와 소비를 살려서 경기를 부양하려던 당초 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유동성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시중에 풀린 자금이 자산가치 버블을 형성한 뒤에 거품이 빠질 경우 우리나라도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는 대목입니다. 와, 일본의 버블 경제까지 논하다니 이건 상당히 갑자기 아침이 불안해지는군요. 어쨌든 그렇게 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다양한 의견들 많이 남겨주세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에서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와 대화하는 시사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대해 제대로 털어봅시다. 김용태, 용, 민병두, 병. 정치, 용, 병. 네, 주말 사이 답답하게 지켜봤던 정치 이슈 시원하고 명쾌하게 풀어줄 우리 정치용 병 두 분 나오셨습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용태 미래통합당 전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이제 정치용 병 되시고 나니까 소감이 어떠십니까? 2주 전에 사장님한테 네. 용병이니까 출연료 인상 건의한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방송 안 듣나 보죠? 우리 사장님이 네.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더라고요. 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용병이니까 아무래도 뭐 2배 이상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네. 네. 이제 치우치지 않고 어떤 뭐 이 정치 진실 이면에 있는 얘기들 하여튼 가감 없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우치지 않고요. 좀 치우쳐야 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이제 사실 우리는 그 정치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예. 어떤 결론이 내리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나도 사실 상당히 궁금한데 그걸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정치 영병께서는 그런 걸 굳이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잘 듣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 또 여러분 군데서 많이 얘기가 나와서 하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검언 유착 수사와 관련해서 추 장관과 이 윤 총장의 불화, 이 수사 지휘를 두고 또 검찰 고위 간부들이 검사단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체로 뭐 법무부 장관 이렇게 하는 건 부적절하다, 뭐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그 결론은 뭐 우리가 예상했던 거이긴 한데. 자, 두 분 이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장관의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가 괜찮느냐,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검사장 회의에서 이걸 논했는데 그들의 내놓은 결과가 어땠느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민영태 의원님. 예.
아, 예. 김용태 의원이. 예. 적절하지 못했죠. 네, 섞어버렸어요. 예. 아, 뭐 적절하지 못했죠. 예. 누가 뭐래도 추미애 장관이 그런 지시를 한 거는 뭐 국민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 보기에는 뭐 정말 위법한 지시다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장관의 지시가? 그런데 예. 왜 장관이 이랬을까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물러나라는 거 아니겠어요? 장관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임무가 네.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법무부 장관 시킨 가장 중요한 임무가 윤석열 물러나게 하는 거니까 물러나라. 근데 이런저런 제가 인사하면서 손발 다 잘랐는데도 그렇게 눈치 없이 버티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눈치가 없다. 그랬더니 그래도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네. 이러이러한 이제 뭐 구실을 잡아가지고 이제 소위 이제 수사 네. 그 지휘를 통해서 검찰총장에 사실 식물 이제 총장을 만든 거죠. 이제 사실 보고받지 말라고 하고 수사 지휘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검찰총장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안 물러날 거냐 지금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윤석열 총장이 안 물러날 것 같습니다. 네, 안 물러난다는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이야 자기가 내가 만약에 위법한 게 있었으면 물러날 텐데 나는 그런 게 없다. 근데 이런 식으로 나서면 난 더 못 물러난다. 아마 짐작하건대 제 생각에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국회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떠든다고 물러날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그만두라. 그러면 나가요 이제. 그때 가서야 아마 생각해 보겠지. 뭐 지금 이런 것 갖고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윤 총장하고. 장관 사이에 이런 결국은 나가라고 하는 혹시 대통령의 뜻을 우회적으로 지금 다른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하고 비슷한 양상 아니냐 이런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두 가지 한꺼번에 질문하셔서 네.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는 이제 별건 수사죠. 요즘 네. 말해서 보면 그러니까 요즘 시대 기준에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당시에도 사람들의 분노를 샀지만 그다음에 강정구 교수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 네, 예전에 있었던 네, 그 문제도 이제 검찰총장하고 김정민 총장과 네. 충돌을 빚었었지만 네. 뭐 결과적으로 지금 오늘의 시대 기준을 보면은 법무부 거죠. 장관의 수사지가 올바였던 네, 것이죠. 천정배 장관이었죠 그 당시에 예, 네. 예, 그 지금 양심에 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미 뭐 도주 우려도 없고 사실은 책을 통해서 증거라고 한 거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면 그 수사주의가 온당했다라고 한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고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는 잘못됐다라고 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한 5년 10년 미래의 기준으로만 보면은 뭐 지금 다 자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도 본질은 윤석열 총장이 과거의 윤석열 총장과는 다른 행태와 모습을 보인 데서 시작됐다. 네. 검찰에 충성한다, 조직에 충성한다고 한 것이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 어떤 사법수호기관 전체에 대한 충성을 이해했었는데 사실은 아주 좁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갖다 지키기 위한 그러한 조직의 충성이다. 결국 지금은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가속 그 위상이 좁아진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온당하다고 봅니다. 뭐 광의의 수사지휘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응하는 윤 총장의 모습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고유한 자기 어떤 판단이어야 되는 것이죠. 헌법과 법의 기초에서 자기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뭐 세력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검사장 회를 통해서 한다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는 모습이죠. 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검사들이 저렇게 조폭 문화처럼 그런 식으로 회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시위를 하느냐 네.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시선이 따갑다고 봅니다. 그 조폭처럼 한다는데요? 누가 조폭처럼 보이는지 국민들이 네. 잘 판단하실 거예요. 네. 추미애 장관이 나서고 여러 지금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윤석열 총장을 다그치는 게 조폭처럼 보이는 건지 아니면은 위법 부당한 검찰 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이 검찰 조직의 간부들을 다들 불러서 자유 토론을 시키는 게 조폭처럼 보이는 건지 아마 국민들이 다 판단하실 것 같고요. 우리 존경하는 민병두 의원님께서 윤석열 총장이 예전하고 지금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예전에는 정말로 국민만 바라보고 검찰 생활을 했다가 지금은 조직 보호하는 자기 그 매우 진짜 부적절한 태도로 보이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총장이 그런 건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건지 문재인 정권이 그런 건지 추미애 장관이 그런 건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 주말에 정말 멋진 얘기 나왔더라고요. 진정권 교수께서 조국 장관 보고 7년 전에 조국하고 지금의 조국하고 같냐? 어떤 게 진짜 조국이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1년 전에 우리 총장님 그 전 정권 비리 말고 현 정권 비리도 추상같이 수사해 주세요. 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바뀌지 않고 지금 이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지금 닥달하시는 건지 제가 정말 그게 답답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닥달했다고 했던 표현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추미애 장관 그리고 우리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보이는 모습은 뭐 윤석열 총장을 지금 뭐 똘마니를 귀합한다 이런 정말 막말까지 써가면서 몰아붙이는 게 과연 그 자체가 조폭스러운 모습이라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결국은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총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총장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우리 편 아니구나. 그러니까 물러나라 라고 하는 것을 추미애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기 전에는 아마 절대 안 물러날 것 그러면은 같습니다. 그러면 김영태 의원님 생각은 윤석열 총장은 안 바뀌셨나요? 좌고면하지 않고 공정하게 하고 있나요 지금? 그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뭐 이 그 사건 하나하나가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결국 그거는 다 법원 가서 재판을 통해서 알아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 검찰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하고 조국 일가 잘못했느냐. 당연히 수사해야죠. 다음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서 의혹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수사해야죠. 만에 하나 그게 법원에 가서 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 책임을 지는 것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뭐 윤석열 총장이 잘했네 못했네 얘기하는 게 맞겠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단을 갖고서 법무부 장관 이랬네 저랬네 얘기하고 물러나라.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뭐 조폭들처럼 똘마니 귀합한다 이런 식으로 모욕적인 협박식 발언을 하는 게 저는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네. 뭐 그 대부분의 원인은 이제 윤석열 총장 스스로가 제공한 것이죠. 검사장 회의라고 하는 유례 없는 방어 기제를 갖다가 사용한 것이죠. 검사장 회의라고 하는 건 사실은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방향을 논의한다든지 혹은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검찰 내 어떤 그 컨센서스를 모아서 국민들의 어떤 그 안전을 갖다 보호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소집된 것이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 검사장의 회를 소집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가령 각 부 장관한테 어떤 지시를 했을 때 각 부 장관은 또 뭐 지도지사를 모아서 회의를 한다든지 뭐 완전 네. 이상한 행태 같아 지금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세상에 유례 없는 거예요. 어느 행정기관에 이런 식으로 그 지휘 체계 하에 있는 사람이 지휘 체계 상부에 있는 사람의 지시에 대해서 그 밑에 있는 자기 계산 있는 사람들 모아서 회의처에 소집해갖고 의견을 갖다 구합니까? 동서고금이 없는 일이에요. 네. 그 원인 자체에 갖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제공했다고 봐요. 저는 사실 뭐 사람에 대해서 열광한 적도 없고 굉장히 거리를 두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뭐 한 십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윤 총장에 대해서 열광한 적도 없고 또 뭐 제가 싸늘하게 거리를 둔 적도 없고 뭐 그 항상 거리를 두고 보려고 합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이제 갈수록 그 좁은 문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바늘길로 가고 있다. 좁은 문 바늘길. 네. 네. 뭐 그 저 문학책 제목하고 뭐 성경책에 나온 표현이지만 갈수록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전면 수용을 했다든지 수사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를 뒀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없겠죠. 애초에. 네. 근데 지금은 검사장 회의까지 소집을 해서 전면 수용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네. 전면 수용을 하는 상황이 되면 스스로 권위를 잃어버린 것이니까.
만약에 영을 거부한다. 그러면 내 목을 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굉장히 어떤 그 정도의 상황이 되려면 이 사안이 명료해야 돼요. 이게 확실하게 정의의 편에 있다는 것이 보여야 돼요. 네. 근데 지금 그렇게 보여지지 않거든요. 일반 국민들 볼 때는 사건의 성격도 모호하고 조금 들여다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조직보호다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간에 좁은 선택을 할 거라고요. 뭐 이의 제기를 한다든지. 네. 다른 어떤 수정안을 제시한다든지. 근데 그 길이 다 막힌 거 아닙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 지휘권자의 입장은 단 하나예요. 그래, 특임검사적 성격을 갖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게 할 테니 보고도 받지 말고 손 떼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선택이 없어요. 자기는 자꾸 좁은 문을 만들고 바느질을 만드는 거예요. 이 시험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교자가 되긴 굉장히 힘들다고. 아, 봐요. 순교자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병두 의원께서 행정조직에서 이 상관의 지시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단체 행동을 통해서 거부하는 게 말이 되느냐. 예. 그럼 앞으로 난장판 되지 않겠느냐 얘기하잖아요. 검찰이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윤석열 총장은 나중에 직무유기 이로 본인 스스로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죄가를 씻을 수가 없게 돼요. 위법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그 잘못됐다라고 하는 소위 조직 내부의 의견 공감대를 구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게 맞지요. 검찰이 뭐 하는 곳입니까? 국민의 소위 신체 재산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국가가 부여한 폭력을 지닌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네, 네. 누구로부터라도 위법 부당한 지시를 받지 않고 이 수사에서 기소 이 독점 권한을 가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장관이라고 위법 부당하게 지시하면 당연히 저항해야죠. 그걸 안 하면 거꾸로 오히려 직무유기이고 역사의 죄를 짓고 국민의 죄를 짓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선택할 폭이 뭐 적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추미애 장관이 스스로를 극한 자기의 선택지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지금 윤석열 총장은 위법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하고 검찰 내부의 그 조직이 전부 다 그렇게 판단을 했으면은 네. 추미애 장관이 만약에 위법 부당한 지시를 처리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그러면 법원으로 가야죠. 기가 막힌 노릇인데 왜 이런 기가 막힌 노릇을 검찰총장이 초래를 하느냐라고 얘기하지 말고 법무부 장관이 왜 그걸 초래했느냐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불법 부당한 지시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이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한다면 이것은 방법이 없어요. 본인 스스로 당연히 그 지시를 아예 무시하든지 무시하면 정말로 항명이 되겠죠. 근데 그 부당한 지시에 항명하는 거는 아까 공직자로 당연한 의무예요. 다음에 그런 방식 말고 권한쟁의 심판이라든지 해서 법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게 과연 누구 책임인지는 이제 결국 지켜봐야 할 것이고 나아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미애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이 할 수 없을 거예요. 결국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뒷전에 계시지 마시고 정면에 나서셔서 이제 그만둬라 라고 얘기해야지 아마 사태가 종결되든지 말든지 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정치 논리죠. 그 윤 총장이 봐야 되는 정치 논리인 거죠. 왜 검찰총장이 정치 논리를 필까요? 왜 게임을 극대화해서 네. 결국 네. 대통령을 갖다가 끌어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입지를 갖다가 흔들고 대통령이 네. 어떤 국민들의 지금 나눠져 있는 전선을 어느 한편에 서게 하고 그 야당의 놀이를 봐죠. 뭐 윤 총장이 애초부터 대통령한테 그런 네. 정치적 선택을 요구하려는 정치적 논리로 접근했는지 모르지만 시작이 그렇게 정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과정은 정치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보면 빌미를 두 번 제공했던 거 아닙니까? 네. 전문수사 자문단 회의라고 하는 거는 사건 관계자가 진정을 통해서 해결할, 제시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걸 설립, 그거 갖다가 설치하려고 했던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인사에 관계하려고 했던 거. 그 다음에 검사장 회의라고 한 거. 네. 세 번에 걸쳐서 사실은 법에 없는 행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권위에 저항하는 행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한 번이 아니죠. 그 다음에 한명숙 총리 사건까지 치면은 뭐 잘라먹기가 지금 두 번 이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윤석열 총장이
궁지에 몰려서 정치를 갖다 선택한 것이든 애초부터 살기 위해서 정치를 갖다가 논리를 선택한 것이든 과거의 정치검찰을 갖다가 극도로 혐오하고 정치검찰과 싸웠던 윤석열 총장이 어느새 정치검찰과 싸우면서 정치검찰화 됐다. 여기서는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 떼내야겠다. 네, 그게 네. 팔다리를 떼어내는 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네. 떼는 것이다. 사람들이 네. 윤석열 총장의 팔다리 수족을 갖다가 떼어내고 식물 총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제가 지금 보는 논리 하에서는 정치 검찰화되어 있는데 그 네. 정치를 떼는 것이 오히려 총장을 제대로 된 총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이건 제가 두 분께 드리는 질문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윤 총장이 나가기를 바랄까요? 안 나가기를 바랄까요?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뭐 새삼스럽게 아, 그래도 뭐 얘기해보세요. 네. 사실 뭐 우리 총장님이라고 얘기했을 때까지만 해도 윤석열 총장이 우리 편인 줄 알았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조국 수사 이후 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나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 편 아닌가 보다 싶어서. 그럼 나가길 바랄까요? 뭐 사실 나가기를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당장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의외로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난감하고 네. 그래서 사실. 그럼 그냥 잘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처럼.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온 나라 평지풍파 만들지 말고 네. 이렇게 된 마당에 대통령께서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사실 정확하게 사인을 주셔야지 이렇게 계속 뭐 장관 통해서 다음에 여러 국회의원들 통해서 정말 나라 평지풍파 만들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 대통령이 당당하겠으면 좋겠어요. 윤 총장은 왜 눈치를 못 챌까요 그러면? 만약에 김용태 의원 말이 맞다면? 네. 그러니까 윤 총장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러니까 불편 부당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네. 통해서 자기가 무언가 네.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아, 않겠다는 거지 굴복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래서 안 나가고 버틴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도저히 당신하고 못하겠다 국정을 이런 정치적 판단에 의한 배제라고 한다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네. 나를 무슨 내가 죄를 지은 사람 마냥 불법 부당한 어떤 행위를 한 사람 마냥으로 내쫓는 방식으로는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뜻 그래서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안 나간다. 예. 어떻게 보세요, 민병도 의원님? 지금 대통령은 아니,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나가길 원합니까? 대통령은 제가 아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임기제라고 하는 원칙을 갖다가 지키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럼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그럼 시끄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김용태 의원님께서 뭐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이냐?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만들어서 내보낸다고 했는데 언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란 말이 좀 이상한데 언제 지금 정권이 네. 지금 법무부 장관이나 여당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휘권을 갖다 수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 핵심은. 네. 누가 우리가 뭐 윤석열 총장이 부정을 저질렀다고 했어요? 불법을 저질렀다고 했어요? 왜 지휘권을 갖다가 수용하지 않냐. 지휘 명령 체계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지휘 명령 체계하에 있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법무부와 검찰이라고 하는 건 독특한 어떤 그 검찰의 어떤 그 수사권이라고 하는 독립권이라고 하는 걸 위상을 보호해 주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헌법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한 그 법안 그 명령 체계 내에서 네. 그 권위를 갖다 수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걸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영을 수용하지 않아도 버티는 전례를 갖다 남긴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영이 어디 쓰고 정부 각 부처의 장관의 영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네. 핵심은 이거예요. 영을 수용할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은 영을 수용하면 돼요. 영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할 거예요. 또 그로 인해서 어떤 그 법률적 결과가 잘못 나온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영을 갖다 지시한 사람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론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 왜 자꾸 다른 정치 프레임을 씌우냐 이거죠. 의원님,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영을 수용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영이 부당하냐 부당하지 않느냐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느냐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자기 SNS에다가 지금 총장에 대해서
왜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는지에 대해서 장문의 글을 계속 올리고 있고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조국 전 장관 사태 관련해서 매우 부당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나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낙마를 목표로 한다는 듯이 자신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번에 현재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은 당연히 지금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 명의 장관이 총장 한 명하고 지금 사실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서 1대 3으로 뭔가 좀 모양새가 이상하게 지금 이 정치권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각 당의 뭐 정쟁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양새가 더 복잡해지겠죠. 3대 1 장관 3명들이 다 같이 한 입으로 한 목소리로 총장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바로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 죽이기라니까요. 그게 죽이기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윤석열 이 총장의 힘은 그거예요. 뭐예요? 영을 수용 왜 안 하느냐. 이거에 버티는 게 아니라 네. 부당한 영은 절대로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부당한 하는 영이 힘이에요. 뭡니까? 부당한 영이 뭡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네. 그 이 수사자문단, 지금 이 소집이 불법이냐 그리고 그 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그 해소하라라고 하는 추미애 장관의 지시가 합법이냐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뭐 구체적인 내용 우리 여기 뭐 법률 전문가인 진행자 앞에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이미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장관의 지시가 부당하고 위법하다라고 내부 지금 거의 총의를 다 모아서 지금 장관한테 정식 건의하는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윤석열 총장 측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손발 잘랐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솔직히 얘기하면. 대검 차장부터 윤석열 라인이 아니라 다 문제, 참, 그 추미애 장관이 장관하면서 지난번 인사 때 다 잘라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편이냐 정권 편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판단했을 때 정말로 이 자기들이 국민들의 신체의 자유, 재산의 자유를 그 담보하는 마지막 사법기관으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불법 부당한 이 지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제 지위를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의견을 모아본 거예요. 의견을 모아봤더니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사실관계 바로잡아야 될 게 네. 그 제가 사실 문제가 많다고 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도 전문 검사단 그 전문 수사자문단 회의 소집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지적을 네. 했어요. 네. 그건 법이 없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가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이랑 형식 그렇죠. 편법을 통해서 그걸 갖다 이제 수용한 것이죠. 그 자체가 윤 총장이 말하자면 특정한 사람을 갖다가 비호하기 위해서 사건 당사자를 비호하기 위해서 수사자문단회를 소집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국 검사장에서도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보고까지 못 받게 한다면 그러면 이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의해서 누군가 결재를 해갖고 중요 사건에 대해서 결재를 받아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보고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냐. 이거는 부당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사실관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고 그 문제에 관해서야 뭐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특임검사적 성격을 갖고 너희들이 임하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네. 애초에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세 가지가 다 밟았다. 네. 법의 근거가 없는 수사자문단 회의 소집 그다음에 거기에 그 대검 태스크포스 네. 차장 및 부장검사 회의의 결과를 또 수용하겠다고 해놓고 그 결과가 안 좋게 나오니까 대검 과장들 회의를 갖다가 임의로 조직하고 관여하고 세 번째 검사장 회의를 하고 이 자체가 지금 이번 사건만 3회에 걸쳐서 0을 어긴 것이고 한명숙 총리 것까지도 결과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잘라먹었다고 한 것처럼 절반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4, 5회에 걸쳐서 반복된다고 한다면 네.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영을 갖다 지키라고 하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것이죠. 없으니까 딱 하나만 여쭤보고 딱딱 끝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전 의원이 이번에 국정원장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짧게 한마디씩만 김은태 의원님. 예. 파격적이죠. 파격적이고 좋다 나쁘다. 뭐 잘 됐다 나쁘다. 저는 이제 혹시라도 사고 칠까 봐 걱정이에요. 사고 쳐요? 무슨 사고 쳐요?
뭐 우리 기억나잖아요. 대북 송금. 근데 에. 그때는 북한이 핵무기를 명시적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북 송금 같은 일이 그냥 우리 국내 문제, 북한하고 한국 문제에서만 끝나는 일인데 에. 지금 혹시라도 돈을 보내면 미국이나 유엔 제재를 벗어나서 그런 식으로 북한에 지원이 이루어졌다. 특히 비밀 파이프라인을 터서 큰일 납니다. 그렇게 그건 하지 말기를 바라고 박지원 우리 차기 국정원장께서 그 정도의 식견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돈을 보낼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군요. 아니, 그러니까 높아심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그랬다가는 그거는 2000년대에 했던 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민 의원이 어떻게 보세요? 뭐, 박지원 내정자 같은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오랫동안 정치 수업을 했죠. 김대중 대통령은 옥중에서 늘 김일성하고 장기를 두는 상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남북대화를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두면서 내가 장을 부르면 저쪽에서 어떻게 멍을 부를까. 그것이 이제 나중에 임동원 회고록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의 지도부의 눈빛만 봐도 숨결만 봐도 그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지 읽을 수 있는 사람. 훈련,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면서 잘 됐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우리한테 그런 대북 협상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어떤 독자권, 협상권이 있냐의 문제예요. 네. 미국은 최대한의 압박을 원하고 우리는 최대한의 평화를 원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안을 갖고 만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아, 제가 오늘 문자 엄청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읽어드리기가 너무 힘든 게 너무 고를 수가 없어요. 자, 양쪽의 의견이 다 정말 반반씩 팽팽하게 와가지고요. 이런 경우도 있네요. 두 분이 진짜 용병으로서 일을 너무 잘하신 게 아닌가. 앞으로도 제가 밥 사드릴 테니까 많이 드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병대 전 의원 김용태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 4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맛있는 음식.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알아보는 음식 이야기. 이번 주에 꼭 먹고 싶은 그리고 먹어야 할 음식 가이드를 우리가 보내드립니다. 뉴스 탐구 생활 맛있는 음식 요리하는 푸드 칼럼니스트 박준우 작가 오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작가님 주말에 어디 다녀오셨다고요? 아, 저 주말에 부산 다녀왔습니다. 부산에 왜요? 아, 부산에 음식 영화제가 있었어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네, 그쪽에 개막식 사회도 좀 보고 네. 네, 뭐 행사가 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무슨 음식이 소개되던가요? 그러니까 음식 영화를 이제 상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개막작은 곱창에 대해서. 곱창이요? 어머. 우리 식구들이 참 좋아하는 곱창. 네, 그래서 다양한 국가들의 음식에 관련된 영화들이 상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나눠주기도 합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뭐 부대 행사라고 하죠. 네,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준비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막식과 토크쇼에만 참가를 했었는데 네. 뭐 어떤 행사에서는 파인다이닝을 연출해서 한 네 가지 코스를 선보이기도 하고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거예요? 가면? 신청한 사람에게만 주죠. 사람에게. 네,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네. 하고 뭐 전통주 행사도 있었고요. 다양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도 좀 받아보려면 미리 좀 보내달라고 신청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잘 못하나봐요. 아, 그 행사를 주관하는 곳에서. 네. 아니, 부산에서는 이제 꽤 사람들 찾았는데 아마 네. 서울에서 찾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들 모셨으니까요. 가고 싶었는데. 한번. 제가 내년에 만약에 연락이 오면은 제가 언제를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구차하게. 아니요. 제가 미리 말씀 못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그래도 좀 말을 좀 느리긴 하지만 알아들으셨다는데 기쁨을 느끼고. 제 숨은 노드를 파악하셨다는데 기쁨이. 제가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 주실 맛있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네, 사실 지난주에 좀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했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주에는 다시 음식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7월 이달의 수산물 민어와 메기 이야기입니다. 민어와 메기가 지금 7월이 철이군요. 네. 아, 근데 민어 너무 비싸지 않아요? 비싸죠. 네. 메기는 좀 싼 것 같은데. 메기는 싸요. 네, 네, 네. 네 왜 네. 그런 거예요? 메기 같은 친구는 그래도 민물 고기 중에 잉어와 함께 양대 강자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도 가격으로 보면은 이제 민어에 미치지가 않죠. 네. 찾아보니까 1인분 같은 경우에 한 4만 8천 원?
4, 5만 원 선 하더라고요. 1인분에 민어회가. 그럼 생각보다 싼데요. 전 더 비싼 줄 알았는데. 이제 그 1인분이라는 건 굉장히 작은 양이겠죠. 민어가 꽤 고급종이어서. 그러니까요. 네, 이게 자주 먹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철에 꼭 찾아 먹는 이제 생선 애호가들의 대표적인 재료가 되었죠. 근데 이게 산란기 직전인 6월에 가장 맛있다 그러는데. 네, 아까 얘기했던 맥이와 달리 이 민어는 뭐 아시겠지만 바닷물고기인데요. 원래 5월 말부터 심심찮게 얘기가 나옵니다. 예, 네, 횟집에서 이제 뭐 광고도 하고요. 근데 산란기 직전인 6월에 지방이 올라오면서 이제 7월까지 먹는 생선이 되었죠.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산란기 직전인 6월을 6월에 지방량이 풍부해지는 거는 애기 그 난 물고기의 그 알들이 먹을 영양분을 공급하기 그렇죠. 위해서 아이들을 낳기 위해서 풍부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네. 우리가 먹어버리면은 물고기를 많이 낳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6월에 선정하지 않고 7월에 선정했겠죠. 아 일단 6월에 애기 낳고 난 다음에 그럼 다 그러니까 빠지고 나면 먹어 맛있죠. 인간에서는 6월이 이제 가장 맛있다라고 얘기가 도는데 산란기이기 때문에 먹기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7월에, 지나고 7월에 해라. 네. 우리가 이제 수확량을 이제 계속 보존해야 되는 거니까요. 저희만 먹고 나서 없잖아요. 저희 네. 아들, 딸, 손자, 손녀 다 먹게 해야 되니까. 걔는 먹지 말라 그러고 우리만 먹까요? 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은 또 도의적인 네.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6월에 아기 낳고 그러면 7월에 우리가 우리한테 잡아먹히는 거야. 이 민어는 좀 불쌍하네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고기도 그렇고 돼지고기도 그렇고. 네, 네 참. 자, 어쨌든 아니, 네, 예전에 얘기했던 비건처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 예,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예. 네. 근데 같이 사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서 내가 혼자. 이거 약간 핑계 같은데요. 저 어쨌든 살은 회로 먹고, 네. 뼈는 내장과 함께 매운탕으로 끓여 먹고. 그렇죠. 그다음에 껍질 불에 예. 지느러미 살이 예. 굉장히 애호가들이 많죠. 이게 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식감이 강해요. 그 불에 드셔보셨죠? 네, 먹었어요. 예. 예. 그 이제. 사실 저는 입맛이 좀 유치한지 불에보다는 살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니면 차라리 간을 먹던지요. 근데 살은 좀 별로던데. 살이 어떠셨던데요? 그냥 뭐 저는 좀 불에 같은 게 맛있더라고요. 아, 그 식감이 좋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그 식감에 향을 더하기 위해서 소금과 참기름으로 만든 이 기름장을 그렇죠. 찍어서 먹는 거죠. 그러면은 입안에서 그 참기름의 향 계속 퍼지면서 소금기와 그 쫄깃한 불에가 입안에 씹히면서 그게 이제 별미라는 거죠.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이 약간 무르다는 얘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조금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약간 사담입니다만은 살이 탱탱하지가 않아 한마디로.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숙성을 좀 시킵니다. 아. 예. 숙성을 좀 장기간 시켜가지고, 수분감을 날리고요. 그렇게 해서 식감을 얻은 다음에, 날아간 수분감에 따라오는 것이 이제 감칠맛과 향이 증가되는 작용을 하는 건데, 이 민어 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살을 씹으면 씹을수록 바다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렇구나. 예. 근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민어는 이 뼈국물이나, 불에 껍질 같은 것들이 별미긴 하지만은 살이 조금 떨어지는 맛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이 처리하는 사람의 스킬이 좀 필요하다라고 민어 전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전을. 전을 많이 묻혀서 먹죠. 그러니까 저 밀가루하고 달걀 묻혀가지고 기름에 지져서 먹으면 이제 대부분 맛있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민어를 전문으로 하는 시기에 횟집을 가시면 코스처럼 나오죠. 네 맞아요. 양식 코스처럼 요리 나오는 처음에 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내장이랑 뭐 껍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 나오고 탕 나오고 매운탕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어쨌든 저는 뭐 비싸고 맛없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종종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민어 같은 경우에는 100% 자연산이고요. 양식을 취급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점성어를 양식 민어라고 그냥 뭐 듣기 좋게 그래요? 바꿔서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민어를 어쨌든 다양하게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민어 뼈국물 같은 경우에는 뽀얗게 나오잖아요. 이제 뭐 보거탕이나 뭐 있죠 대구탕 같은 걸 먹으면 맑은 탕이 많이 맑은 나오는데 나오는데. 이거는 보양식처럼 이제 한우 사골 우리듯이 하얀 국물을 내서 먹습니다. 그럼 그 진한 맛이 굉장히 좋고요. 네. 이제 가게에 따라서 이제 후추를 넣고 막 양념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 뼈국물 자체를 즐기는 게 더 맛있는 것 그런데 같습니다. 그런데 민어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좀 고급스러워 보여서 그런가요?
흔치 않은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0% 자연산이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생선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거 양식이 되는 경우에 뭐 광어 같은 것도 많이 먹게 되겠고요. 아니면은 1년 내내 뭐 수입할 수 있는 뭐 연어 같은 것도 먹겠지만은 국내에서 자연산으로만 잡히는 이 민어를 특정 시기에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찾아서 먹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가 저는 사실 민어보다도 메기가 더 착한 것 같아요. 되게 대중적이고 싸잖아요. 그 흔히 하는 얘기를 착한 가격이라고 하죠. 예, 예. 예, 저도 어렸을 때 가족들하고 그 경기도 근교 예, 나와가지고 예, 예. 메기 매운탕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팔당땡 이런 데도 많이 있고. 그쪽 많이 갔었죠. 예. 예. 근데 매운탕을 근데 메기 매운탕 사준다 그러면 좀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이렇게 싼 걸 사주냐는 듯이. 아, 얻어먹는 입장에서. 아. 네, 얻어먹는 사람들이 이상해요. 우리한테 고맙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얻어먹을 때. 아, 그분은 조금, 예, 좀 문제가 있네요. 한번 좀 혼을 좀 내주시고요. 특히 우리 사주면... 엄마가 그래. 아, 어머님 혼을 쓰고. 제가 죄송합니다, 어머님. 듣고 계시나요? 네, 듣고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어머니가 싫어하시면 다른 거 사드려요, 변호사님. 왜 이러십니까? 네, 어쨌든 싼 거 사준다고 이렇게 툴툴거리면 안 됩니다, 어머니. 예, 참. 아, 역대. 가장 재밌는 네. 회차인데요. 자, 어쨌든 간에 맛이 맥 얘기 볼까요? 네, 맥 네. 얘기. 그 맥이는 약간 말씀하셨던 것처럼 착한 이미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의외로 맥이는 뭐 동화 속이나 어떤 이야기 속에서는 못된 난폭하고 못된 이미지로 많이 있습니다. 수염 때문에 그러죠? 수염도 저도 수염 있긴 하지만은 수염 때문이 아니라요. 이제 하천에서 살고 있는데요. 네. 엄청난 포식자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눈에 그 입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맞아요. 뭐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활동하셨던 개그맨 이상훈 씨 입이 좀 크셔가지고 그분 별명이 또 맥이었던 걸로 그런 기억하고요. 그런 스타일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입이 크고 네. 좀 약간 특이하게 생긴 사람들. 너무 잘생기면 부담스럽더라고. 오늘 변호사님 유독 사담이 2부에서 조금 힘드셨죠? 아니, 아니. 내가 솔직히, 내가 그동안 솔직하지 않았는데, 네. 솔직히 말해주는 거야. 나는 약간 동글동글하고, 네. 좀 자기 관리 못하고, 그 다음에 좀 뭔가 이렇게 푸근한 사람들? 네. 네. 그 언제든지 내가 딱 손 내밀면 날 잡아주고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갑자기 개그맨 이상훈 씨가 오랜만에 라디오에 나오셔서 관리 못하는 이미지를. 괜찮은 겁니까?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게 약간 좀 인간적인 타입이 좋다. 네. 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얼굴 하신 분들은 굉장히 인간적인 타입이지만은 이 수염이 나고 입이 큰 맥이는 굉장히 좀 난폭한 네, 어정이라고 인간적이지 않군요. 합니다. 이게 뭐라고 하죠? 그 바닥에서 돌틈이나 흙 밑에 숨어 있다가 밤에 먹이를 찾아서 활동을 하는데요. 눈에 보이면 다 먹는데요. 아, 그래요? 곤충이든 작은 어종이든 아니면 뭐 올챙이든 입을 벌려가지고 그냥 다 빨아먹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속 이미지가 잡혔다고 하지만은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격이 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민들이 많이 먹었던 많이 먹고 있는 어종이기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도 도입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대걸이나 고관대적들의 진상품이나 어떤 선물 같은 걸로 잉어, 메기 이 두 가지 민물고기가 굉장히 고급품으로 이미지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 이 메기가 성격이 난폭한 만큼이나 네. 주위 환경을 신경 안 쓴대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기적이구나. 네, 어디서든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아, 알겠습니다. 오늘 메기 얘기하니까요. 저희 애청자분께서요. 9278님께서 메기 매운탕은 철원의 고속정 여행 가서 드시면 끝내줍니다. 아, 철원이 하셨어요. 또 맛있군요. 네, 그런가 봐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요리하는 푸드 칼럼니스트 박준호 작가였습니다. 출발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모두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다시 7시에 슬기로운 모양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